간밤에 썼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뿐만 아니라 굉장히 빅 이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4년 만에 다시 한번 TV에서 만나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모두 발언 없이 곧장 두 후보의 토론으로 진행되고요. 90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CNN에서 방영이 될 예정인데 현재 CNN이 이번 토론회를 놓고 우리가 세 가지 키포인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그림 안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미국의 집값이나 지속되고 있는 고용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통령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CNN을 통해서 이번에 공개되는 이번 TV 대선 토론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반도체 쪽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일단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마 오늘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전현직 대통령의 치열한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돼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뉴욕 증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움직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발표됐던 지표가 이 미국의 PC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5월 PC 지표는 현재 2.6%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상승률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발표가 본격적으로 되게 되는데 일단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인 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력 다시 한번 체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상승률이 모두 완화되면서 PC 물가 역시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근원 PC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는 0.1%, 전년 대비는 2.6% 상승해서 직전월 수치를 모두 밑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메디카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빌 애덤스는 2021년 초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로 PC 가격 지수가 가장 낮은 상승률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에드 야데니 같은 경우도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게이지가 2.0%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상치를 내놓은 만큼 오늘 긍정적인 지표와 함께 증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확인해봤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8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건수는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왔던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는 0.1%포인트 오른 4%를 기록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4%대를 다시 회복해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둔화로 미국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또 연준에서도 현재 연내 피봇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냉각되면 금리 인하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1.4%로 확정 집계되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GDP도 증가율이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나름에서 강보합권에서 분위기를 이어가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는 또 네이버 웹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나름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요. 10%대 강세 마감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공모 가격은 희망 가격 최고 상단인 $21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글로벌 투자 업계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증명을 해줬고요. 또 이번 공모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조달하게 된 자금은 3억 1,500만 달러 규모로 우리 돈으로 4,400억 원 규모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2,400만 명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45만 개 웹툰 등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7천만 명,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3억 달러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상장식도 열렸는데요.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 이사를 비롯해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등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을 했고요. 앞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포스트 디즈니를 꿈꾸면서 지속적으로 전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블이나 스타워즈 등 수많은 IP를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디즈니처럼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창작자가 제작하는 IP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 긍정적으로 뉴욕 증시에 발돋움을 해준 만큼 국내 또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글로벌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미국의 긍정적인 데이터 덕분일까요? 장중에는 6만 2천 달러까지 다시금 비트코인이 가격 회복에 나서졌습니다. 고용 쪽에서의 나름의 냉각 시그널이 보여지고 또 미국 안에서의 경제 지표가 차분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을 비트코인이 먼저 선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을 소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금액들도 늘어나고 있는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1개에서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만큼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비트코인이 움직여줄지 계속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시간이었습니다.